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거창군에서 조사를 작업하고 있고 환우 키우는 손병렬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 예천에서 환우 농가 밀집 작업하는 개인 농가입니다. 창녕 고암에 있는 윤세관입니다. 저는 경북 동화에 살고 있고 첨올레 바이오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대 고르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검토를 하시고 구매하신 건지. 원래 제가 아이바이오를 쓰고 있었고 그 수리하고 이래 아버지랑 하면서 만지던 기계를 또 사면은 우리가 급할 때는 우리가 고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아이바이오를 또 하게 됐고, 또 하나 제일 큰 부분이 일단 제 트랙터가 120마력밖에 안 돼가지고 요 트랙터로 이제 타사 복합기 쓰기에는 조금 마력이 딸릴 것 같아서 제일 제 트랙터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베일러일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제품의 무게랑 원의 랩핑까지 된다는 점에서 끝에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주 쓰니까 또 우리 하면서 타회사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무게적으로 가벼워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랩을 어차피 복합기니까 뭐 트랙터를 두 대 세 대 뭐 이렇게 갈리기도 좋고 한 대 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얘를 갖다 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랩핑 교환을 할 때 열 10절을 이렇게 긁어요. 10에서 마이너스 3mm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107입니다. 3mm 유기업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기아가 파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싹을 으셔버리고 그냥 얘를 좀 링을 올린 상태에서 그냥 저걸 해버리면 바로 나가요. 그럴 때 얘를 110, 이걸 뒤에 줄자를 제시하고 110, 여기서 3mm 빼고 이걸 기아를 갖다 교환을 해요. 그러면 또 이 기아 여기에 그 와셔 있다. 이 와셔를 갖다가 안쪽에다 공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정체가 돼버리면 얘가 링대가 내려오면서 얘를 찍어 눌러요. 이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살짝 눌러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항상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